다루면서 그다음에 이 사이코노시스트가 10대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스쇼나 뭐 이런 인터뷰 형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호스트가 뭐래요?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Dr. Brian Show, Brain Show네요. 그래서 제목이, 쇼 제목이 Brain Show랍니다. 됐습니까? 예, 뭐, 오신 것을, 뭐, 안녕하세요. 오신 것 환영한다 그랬고, I'm your host, Joseph Emerson. 저 호스트의 이름,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호스트인, 호스트가 어떤 진행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MC라고 얘기하는데, 뭐 MC는 약간 콩글리시적인 느낌이 들고요. 호스트라고 합니다. 쇼의 진행자를 호스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호스트인 조셉 에멀슨입니다.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오케이, 뭔 소리야? 뒤돌아서 생각을 한다?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죠. 되짚어서 생각나니까, 옛날 생각나냐? 이 말입니다. Can you think back? 뒤돌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생각 떠올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2에 대한 얘기. 전치사고요. Think back to를 알아도 되겠죠. 어떤 때의 생각을 해내다 think back to고요. 그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네. 오케이. 그렇다면 하는 일이 뭐다? 그래서 때가 아니고요. 이걸 시작한 거죠. 그럼 끝은 어디야? 당연히 6에서 끝나는 거고요. 업셋에 대한 얘기. 그럼 a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이거 어떻게 해서 하면 돼요? A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화난 친구, 너에게 화난 친구. 이게 화나게 만들답니다. Make you angry의 뜻이야. When a friend made you angry입니다.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when a friend made you angry? 화나게 하다란 말이야, 업셋이. 타동사로서 화나게 하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거야?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오케이, 누가 화나게 했다고? 여기 주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얘가 목적어처럼 해석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떤 때를 다시 떠올려 볼수 있겠냐? 이러면 Can you back to a time? 너는 그때 생각나냐? 어떤 때를 한 번을, 어떤 시기를, 어떤 과거의 어떤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니? 과거의 어떤 때, when a friend upset you. 친구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던,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덩어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쓰여야 됩니까? 얘가 선행사죠. 선행사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 두 문장으로 분리한 다음에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더하기 자, 두 문장으로 분리했으니까 연결은 사라지고요.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더하기 A friend upset you at the time이죠. At the time 그래서 달고 들어간단 말이 결국은 전치사 at을 달고 선행사가 at the time이 돼야 되니까 그때라는 뜻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언제가 돼야 돼요? 언제로 들어가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which나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여기 관계 부사라는 거. 여기 that이냐, which냐, 뭐냐 하면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죠.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략할 수 있죠. 특별한.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a friend upset you? 이렇게 할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time을 생략하고 when을 놔둘 수도 있고요. Can you think back to when a friend upset you? when이 누가 뭐뭐 했을 때란 뜻으로. 근데 이게 접속사 아니에요. 관계 부사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호스트가 어떤 질문을 했어. 게스트, 아니 뭐야, 그 게스트가 아니고 방청객들한테. 친구가 여러분들 화나게 했던 때를 떠올릴 수 있겠냐 그랬어. Let's imagine that you decided to write an angry message to that friend. 라고 얘기하고 주죠? 뭔 소리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왜 이꾸라집니까? 이 돼지 겁 맞는 돼지고 얘가 왜 이꾸라집니까?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잖아. 과거를 회상하기 때문이다. 우리 데디아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데디아 했다라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는 아니지만 과정법 과거는 아니지만 과정법 과거처럼 쓰였단 말이야. 됐습니까? 과정법 과거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야금식이야. 가정법 과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뭔 소리야, 이거? 내가 너가 될 수가 없지. 가능성이 없는 거 또는 사실이 아닌 거, 현재 사실이 아닌 걸 가정법 과거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정법 과거처럼 네가 뭐 했었다가가 아니고요. 네가 울분에 가득 찬 메시지를 그 친구에게 쓴다라고 한번 뭐 해보자.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얘기잖아, 내용상. 가정법은 아니지만 내용 자체가 마치 가정법처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그랬다고 한번 쳐보자. 현재 사실이 아닌데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내용상 가정법 과거처럼 그러니까 이거 꺼내버리고 얘 꺼내버리고, if you decided to write an angry message to that friend,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마치 가정법 과거처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o write의 형태에 대해서는 decide가 want처럼이라는 건 중학교 문법이죠. want처럼 to도만 좋아한다. 그 다음에 전치사의 to고, 이 that은 뭐한 that이야? 프렌드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죠. 그 친구 뭐 했던 친구? 그래서 너를 화나게 했던 친구. 나 화났어 라는 메시지를 쓰기로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 현재 사실이 아니더라도. You say some harsh things that you normally wouldn't say. 뭔 소리고? 그렇죠. harsh, 거친. 뭔가 뭐 욕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욕 같은 그런 것들. some harsh things. 욕, 뭐몇 가지 욕 같은 말을 하다, 심한 말을 하다 이런 얘기고. 대세에 대한 얘기는? 관계 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선행사가 뭐고? Has things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도 them으로 바꿔서 you, 두 문장을 분리하면 you say some hard things and you normally wouldn't say the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는 아까는 선행사가 전사 at the time이 at을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엔 그냥 들어갈까? 이번에 이게 관계부사, 여기 관계대명사. 네가 생략할 수 있나 없나도 얘기하면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거. 응? 위치죠, 위치. was 아니고요. was는 안 되고요. 와. 어? 자,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거일 때는 that만 되는 거고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The thing that은 what일 때고요. 자, 여기를 그냥, 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한 관계사인 what을 쓰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뭐, you say what you normally wouldn't say. 여기,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으로 바꿀 수는 있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you say what you normally wouldn't say. 그럼 what을 the things that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 근데 harsh라는 말, 이런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통째로 what으로 바꾸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you are so angry that you don't care.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하는데 so that 부분이고요. 해석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네가 매우 화가 난 게 원인이어서, 여기에 care의 뜻은 신경 쓰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돌보다가 아니고요. I don't care 뭐 이런 말 대화에서 많이 쓰여요. 나 신경 안 써 이 뜻이야. 난 돌봐주지 않아 이 뜻이 아니고요. 돌봐주다는 care for나 take care of나 이런 거 look after 이런 게 돌봐주는 거죠. 물론 care가 돌봐주다도 쓰일 때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신경 쓰다, 상관하다 이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가 매우 화가 나서 그래서 너는 신경 쓰지 않는다. 뭘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렇죠. 네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신경 쓰고, 내가 욕 같은 거 한다는 사실을 신경 안 쓰고, 나 화났어 라는 감정을 표출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Don't care 한다는 얘기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굳이 뭐 생략된 말을 넣으라면 you are so angry that you don't care that you said that you say some harsh things 이런 게 생략된 거야. 네가 some harsh things 한다라는 사실을 care 하지 신경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지금 요런 것도 들어있고 하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요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하면 어떤 게 가능할까? 자, 요런, because도 되긴 돼. because 쓰면, because you are very angry, 쉼표, you don't care. 이것도 되겠고. 근데 지금 요거 나오면 so that 구문 나오면 우리가 세트로 같이 이제 문법 시간에 같이 배우는 게 뭐야? 응? so that 할 때 세트로 같이 배운 문법이 to나 enough to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표현이 뭐냐? 자, 넌 너무 화가 났지. 뭐 하기에는, 신경 쓰기에는. 그런 표현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지. 그럼 그렇게 바꾸면 뭐겠다? You are too angry to care. 됐습니까? 넌 너무 화, 투투용법에 뒤에 나온 투두는 해, 안 해? 투투용법에 뒤에 나오는 투두의 행동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you are too angry. 넌 너무 화가 났다. 뭐 하기에는, 신경 쓰기에는. 그래서 you are too angry to care로 바꿀 수 있다고, 이 문장은. 신경 쓰기에는 너무 화가 났다. 오케이. 그 다음, when you are about to, 뭐, 여기까지 한번, 뭐, 이 문장부터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내용 정리해보면,
일단 뭐 해보라 그랬냐면 옛날 생각 떠오르 어떤 때를 한번 떠올려 보라 그랬어. 누가 뭐 했던 때, 친구가 너한테 너를 화나게 했던 때.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어떤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그러고 나서 이제 let's imagine that 대디아를 한번 상상해 보자 그랬어. 동사의 형태 중요하다고 해서 decided that you decide to write an angry message to that friend. 그 친구한테 화가 나갖고 메시지 보내게 됐대. 그 메시지 속에 담긴 내용이 이런 거란 말이야. You say some harsh things. 어떤 harsh things that you normally wouldn't say. 뭐 normally 대신 쓸수 있는 건 usually, commonly 이런 거 알죠? 오케이. 그래서 you are so angry. 그래서 that you don't care. 이런 문장이었어.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뭘할수 있겠냐 그랬어. 되돌려서 생각할 수 있으면 back to a time 어떤 때를 그렇지 when 타임은 누가 뭐 했던 때를 친구가 너를 화나게 했던 때잖아. A friend. 오케이. upset의 3단 변신. set이니까 upset인 거야. 이건 두 번째 set인 거지. 과거 시제.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한번 해보자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뭐 해보자.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지. 이매진 해보자. 무엇을 데디아를 네가 뭐 했다고? You decided 했다고. 무엇을 decided? 화로 가득 찬 메시지를 쓰기로. 됐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대. 됐습니까? 그럼 이 메시지 속에 담길 내용이 그런 거래. 그렇지? 그래서 you가 뭐 한대요? say 한대죠. 무엇을 say 한대? 할시한 things를 어떤 할시 things? 네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심한 말을 한대. 심한 말을 해놓고는 뭐 한대? 네가 뭐 했기 때문에 뭐 한대? 됐어? 내용을 쭉 깨고 있어야 돼. 했는 것들을 우리 말과 영어를. 됐습니까? 해. An angry message to that friend 빠졌네요. An angry 그 친구에게가 빠졌네요. To that friend에게. 됐습니까? You say some harsh things that you normally wouldn't say. You're so angry that you. 그 다음 부분. When you're about to push send, you think about whether it's a good idea. 그래서 일단 뭔 소리고? 비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비 about to d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얘기.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whether. 바꿔 쓸 수 있는 거. if. it에 대한 얘기. 투 푸시 샌드 대신 와서 투 푸시 샌드 샌드를 누르는 것이 굿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think about 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막 샌드라고 써 있는 보내기라고 써 있는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you think about 너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것만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요것만 따로 두 문장 분리하면 you think about 더하기 자, 이 weather 뭐 할 때 배웠냐면은 이 weather를 뭐 할 때 배웠냐면은 이거 할 때 배웠어. I don't know, 더하기, will he come? 합친다. 그럼 난 모르겠는데. 그래도 올까? 둘을 합치면 뭘 모르겠다는 얘기가 돼. 난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거 할 때 배웠지.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된다 배웠어. I don't know. If 또는 whether he will come.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 그쵸? 그러면 이거, you think about Is it a good idea? 그러면서 지금 이거 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는데 이 직접 의문문의 특징이 뭐가 없다?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바꿀 때 인지 아닌지란 뜻의 if나 whether를 넣어준다. 그러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you think about 넌 생각하는데 그것이 좋은 생각일까? 라는 것을 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된다고 Is it a good idea?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or not 이런 거 집어 넣을 수 있겠지. Whether it is a good idea or not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오케이. 그러니까 후회할지 안 할지 내가 이거 보내놓고 후회할지 안 할지 한번 멈칫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다음 before you know it. 오케이. You've sent the message anyway. 뭔 소리고? 어디로? 어디로? 뭐 somewhere 아니야? 어디로? 뭐 somewhere. 오케이. 자. 네. 자. 그러면 이 뜻은 아 일단 it에 대한 얘기 예 요거를 잡아온 거죠. 요거를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before you know whether it is a good idea or not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너는 뭐 해버렸대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이미 보냈다는 얘기. 보낸 행동 완료해버렸다. 그니까? 자, anyway의 뜻은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너는 메시지를 어쨌든 뭐 이미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벌써 친구에게 뭐가 날라갔다? harsh things가, harsh words가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eens are more likely to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 than adults. 라는 문장. 일단 뭔 소리고?
그렇죠? 그래서 more likely to do. 저, to do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란 뜻이죠. 앞에 be를 붙이면 더 높다가 되는 거고요. be more, be likely to do 뭐뭐 할 것 같다 했는데 more 넣었으니까 더 뭐뭐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these types of decisions의 해석은 뭐 이러한 종류의 결정인데요. 이러한 종류의 결정이 곧 어떤 종류의 결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어? 어? 뭐 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기 전에 지르고 보는 거. 됐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는 결정. 됐습니까? 일단 저지르는 결정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죠. 지금 비교 10이 들어가서 누구랑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10대와 어른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물론 이러한 저지르고 보는 결정 하긴 하지만 10대가 더 많이 저지를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호흡 부분을 보면 오케이. 이제 막 썼어. 그렇죠. 막 무슨 말을 해도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네가 막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그렇죠. When you are about to push send, you think about whether it is a good idea or not. 이런 행동이 to push send 버튼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만 그건 뭐 곰곰이 생각해보지도 않는 말이야. 충분히 생각.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곰곰이 뭐 이게 뭐 네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란 뜻은 네가 어떤 뭐 이게 좋은 행동인가 아닐까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나기도 전에 you've sent the message에 어쨌든 눌러버렸다. 저질러버렸다. 그리고 10대들이 이렇게 일단 저지르고 보는 행동을 더 얻을지 누가 할 것만 같다. 여보세요? 뭘 어쩌기라? 뭐 어차피 그러는 거잖아. 어 알았어. 나 9시 수업 마치니 지금 수업 중. 어. 이 우리 동네로 올래? 알았어. 뭐 그러든지. 그러면 한 9시 반쯤 와나 정리해야 되니까. 오케이. 교과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막 누리려고 할 때 좋은, 그러니까 알 깨닫기 전에 벌써 보내버리는 이러한 저지르는 짓을 합니다. 해놓고, 10대들이 어른보다 이러한, 일단 저지르는 행동, these types of decisions를 더 할 것 같다라는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되짚어보면, 그쵸? 오케이. 뭐 할 때? 어떤 행동? 누르는 행동을 막 하려고 할 때, 푸시 무슨 버튼? 샌드 버튼, when you're about to 막 누를 때. 유가 뭐 해본다? think about 한대지. 그치, 뭐에 대해서 해본대? if whether it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일단 네가 그렇게 된다 뭐 어떤지 대해서 뭐 깨닫기도 전에 뭐 해버렸다면 어쨌든 해버렸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before you know it 저질러 버렸다는 얘기 나오죠. You've 뭐 해버렸다? sent the 메시지인가요? 뭐 이거 잘 모르겠고 메시지 맞아요? 어쨌든 간에 라는 어쨌든 해버렸다 anyway 어쨌든 눌러버렸다 맞습니까? 이러한 행동을 이제 누구랑 비교하죠. 그래서 뭐 누가 teens are more likely to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 than adults. 됐습니까? Teens are more likely to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 됐습니까? 더 저질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 With the help of our guest, we will learn why teens tend to act before thinking everything through 라고 얘기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뭔 소리고? 오케이. 자, with the help of our guest, 뭔 소리겠어요? 예, with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그 중에 뭐야 이거? With the help of our guest. 어? 자, with의 쉽게 with의 뜻이 물론 많지만 좀 쉽게 단순화시켜서 하면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뜻이잖아. 그럼 여기 뭐겠어? 뭐뭐를 사용하여지. 응? 뭐뭐를 사용해서 뭐뭐를 이용해서. 그러면 with the help of our guest니까 뭐를 이용해서 우리들의 손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뜻이겠지. 우리 손님의 오늘 호스트가 있으면 게스트가 있겠지. 초대 손님의 도움을 받아서 we'll learn. 우리는 뭐 할 거다. 배워볼 거래지. 뭘 배워볼 거래. 그럼 why에 대한 얘기. 뭐라고? 의문사고 간접 의문문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배워볼 건데 그거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니까 lear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절이 간접 의문문인 거죠. 우리가 왜 그다음에 tend to에 대한 얘기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thinking은 왜 이 꼬라지야. 주어? 그러면 동사는? 예, 거기 경구고등학교 친구는 수업 안 해? 네. 어? 왜 조용히 있어? 경구고등학교라서? 어? think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동명사죠, 동명사. before가 전치사도 되잖아.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 그 다음에 think through가 뭘 것 같아? think through. 겪다? go through.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 철두철미하게란 뜻을 써줘, through가. think through. 철두철, 꼼꼼히 생각해보다. 철저하게 생각해보다. 그러니까 through의 뜻이 뭐 completely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그래서 with the help of our guest, 우리 오늘 초대 손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초대 손님이 뭐가 전문 분야다. 여기까지 쭉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 왜 얘들이 이런 짓을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문 분야, 이 사람의 직업이 뭐야? 대충 나오죠. 직업이 뭐겠어? 사이코로지스트겠죠. 사이코로지스트가 뭐죠? 심리학자. 심리학자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왜 10대들은 어른들과 달리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걸까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문학자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게스트가 어떤 성격에, 그 다음에 이 쇼의 제목도 뭐였어요? 쇼의 제목이 오케이, 닥터 브레인 쇼잖아. 그렇죠? 브레인 쇼잖아. 브레인, 뇌. 심리학에 관련된 쇼인거죠. 10대들의 충동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게스트가 얘기해줄겠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움받아서 우리가 뭐, 왜 10대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는지,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 뭐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꼼꼼히 생각해보기 전에. 그렇습니까? 자, 이제 손에 손님을 뭐 이렇게 누구누구를 모십니다 할 차례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뭐 어느 한 호흡 끝났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뭐 초대하고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한 호흡이 끝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를 받아서 with the help of our guest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잘 알아볼 거래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볼 거래요. 우리가 배울 건데 왜 10대들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언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 언제? Before thinking everything. 됐습니까? 됐습니까? Now, here's our guest for tonight. 오늘 밤 게스트를 여기 모십니다. Dr. Jenny Clarkson. Clarkson, 뭐 여자죠. Thank you for joining us, Doctor.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Thank you for having me, Joseph. 이거 뭐, thank you. 뭐, having은 왜 꼬라지냐고 물으면. 무시하는 거죠. 동명사죠. 접수의 목적어. 그리고 고마워하는 이유를 thank you for 동명사로 할 수가 있다. 뭐뭐 해줘서 고맙습니다. 조셉.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호스트가, 진행자가, Dr. Clarkson, could you first tell us about how we make decision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first란 말이 나왔어요. 일단 뭔 소리입니까? 클락슨 박사님. 부탁하고 있죠? 우리한테 좀 얘기해 줄수 있겠냐고 그러죠? 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how는 뭐겠어요? 의문사인 거죠. 불리하면 could you first tell us about doggy? How do we make decision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보겠다? 뭐 하는 방법?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뭔지, 의사결정을 뇌에서 하는데,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사람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Dr. Clarkson, sure. It seems like we make decisions almost immediately, but our brain actually has to go through several steps before deciding anything. Okay. 그래서 당연히 설명해 줄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뭔 소리고?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얘기. 메이크 디시전 중에 있는데?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이 가주어, 그럼 진주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like하고 we 사이에 뭔 일이 났어요? 대시주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진주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즉각적으로 뭐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결정을 내리는 듯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결정을 하는 듯 보인다는 얘기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주 즉흥적으로, 뭐 이미디어틀리가 어떻게 보면 인스턴틀리하고 비슷한 뜻이니까 즉흥적으로 거의 바로 즉시 또는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듯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벗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뇌는 실제로는 뭐에 여기 has to도 해석을 해줘야죠. has to go through니까 go through의 뜻은 경험하다, 겪다 이 뜻이니까 우리의 뇌가 사실은 뭐 해야만 한다? 겪어야만 한다. 진행해야만 한다. 몇 가지 단계를. 그다음에 any에 대한 얘기. 맨날 하는 거잖아, 뭐. 뭐 이거 있으면 여기에 not 있는지 묻는지 묻을 거 아니야. not 있어. not 없지. 내 안에 not 있다 있어. 없지. 묻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애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어? 응? 어이, 지수미, 뭐 하냐? 어? 응? 뭐 하고 왔어? 밥 먹고 왔다며. 어? 뭔일 있어? 근데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몇 가지 단계를 그리고 여기 이제 당연히 뭐 나오겠습니까? several steps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나오겠지.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했으니까 단계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이런 거 알아야 되겠지. 결정을 내릴 때몇 가지 사실은 몇 가지 단계 우리가 거의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듯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겉보기에 사실은 100%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그러나 실제로는 before deciding anything 어떤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정할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했고 이제 several steps가 쭉 나오겠죠. Neurons, which are special brain cells, make up different structures in our brains. 예, 그래서 뭐, 뭔 소리입니까? 오케이. 제가 쭉 설명하고 갈까요? 오케이. 위치에 대한 얘기. 뭐로 바꿨을 수 있어? 뭐라고? 엔드 데이로 바꿨을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메이크업에 대한 얘기. 구성하다라는 뜻이죠. 구성하다. 오케이. 그래서 뉴런은 뭔데? 특별한 뇌세포인데, 구성합니다. 뭐를? 다양한 구조를 어디에? 우리의 뇌에.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녀석 이름이 뉴런이고, 얘가,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These structures of neurons send signals to each other. 그래서 뭐가? 뉴런으로 구성된 이러한 구조물들이 구조가 뭐 한다? 신호를 보낸다. 누구에게? 서로에게. 서로 또 다른 구조에게. 이 구조에서 저 구조로 신호를 보낸대. 신호를. After the structures finish evaluating all the signals, they will send out a response that will tell our body what to do. Okay, 그래서 일단 해석은 뭡니까? evaluate. 데이에 대한 얘기.
The structures, that에 대한 얘기, 관계사 시작했고, 끝났고, 선행사가 a response고, 그렇다면 a response가 달고 들어가, 경 들어가. 오케이, 어디에 들어가? 윌 앞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없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구조들이, 뭐, 모든 신호, 서로서로 왔다갔다 주고받은 신호를 모한 후에, 평가한 것을 끝마친 후에, 아, 이 신호는 어떤 신호다? 야, 이 신호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신호다. 아니다, 이 신호는 뭐? 이건 기억하는 쪽으로 보내야, 기억의 영역으로 보내야 될 신호다. 이런 것들을 평가, 이건 어디 구조로 보내야 될 신호다라는 걸 평가한 후에 구조들이 뭐 한다? 어떤 반응을 내놓는다. 반응은 반응인데 뭐할 반응? 우리의 몸에게 말해줄 반응이죠. 무엇을 말해줄? 무엇을 해야 할지. 됐습니까? What to do? 의문사 플러스 to 두고 바꿔 쓸수 있는 건 What we should do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이라는 간접 의문문을 바꿔 쓸수 있죠. 의문사 to d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어때 보이지만 We make decisions를 거의 almost immediately하게 뭐 하는 듯 보이지만 하는 듯 보이지만, but our brain 실제로는 has to go through several steps. 뭐 하기 전에 before deciding anything. 어떤 것이든 결정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뉴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뉴런에 대한 설명, 부가 설명을 계속적 법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special brain cells in neurons가 make up different structures in our 우리 뇌 속에 다양한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구조들이 뭘 보내냐면, 시그널, 어떤 전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서로에게. electric signal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structure가, 이건 뭘까? 어떻게 evaluate라고 그러죠? 평가하나. 평가하는 것을 마친 후에, 모든 신호를 평가한 다음에, 구조들이 send out a response. 어떤 반응을 내놓습니다. 반응은 반응인데, 뭐? 우리 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뭔지를 얘기했어. 그쵸? 그래서 우선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죠. 그쵸? 그래서 우선 좀 얘기해 주세요. You go first. 이렇게 부탁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뭐 물론이죠. 이런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이렇지만, 그렇죠. Like, that은 생략됐고요. We가 뭐 한다? Make 한다. 무엇을? Decision을 어떻게? Almost immediately 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 붙여야죠. But 그쵸? 누가 뭐 해야만 한다? Our, 무엇이? Our brains가, 그쵸? 거쳐야만 한다는 얘기 하죠? Has to, 두 단어 된거 거치는 거, has to go through. 무엇을 go through 해야 된답니까? Several steps를.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하기 전에란 말 붙여야죠? Before making what? Any decisions인가요? Before making anything인가요? Before deciding anything인가요? Deciding anything. 어떤 것이든 결정하기 전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our brain 단수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이제 뉴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네우런즈 설명해야죠? 세포들 셀즈인데 얘들이 뭐합니까? 구성을 하죠. 무엇을 구성합니까? 다양한 구조죠. Front structures 대충 쓰고
in our brain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구조가 어떤다는 얘기 나오죠? 누가? different한 누구들이? structure들이 뭐합니까? send 하죠. 그쵸? 무엇을 send 합니까? signals를 누구에게? to each other에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fter 그 구조들이 뭐한 다음에 더 structure들이 뭐한 다음에 끝낸 다음에 그죠? 그렇죠. finish 무엇을 끝낸 다음에 evaluating all the signals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말해주더라? 아 그렇죠. they 그들이 내놓죠. 반응을 내놓죠. 뭐라고? they will send out이죠. 내놓으니까 send out a response는 response인데 무슨 뜻이죠? that will tell 누구에게 아디에게 뭐 해줄 뭐를 뭐 what to do 뭐 이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hey, it seems like we make decisions almost immediately, but our brain actually has to go through several steps before deciding anything. Neurons, which are special brain cells, make up different structures in our brains. These structures send signals to each other. After the structure finishes evaluating all the signals, they will send out a response. Hey, I see. 나 모르겠는데 얘는 알겠다네. 그러니까 뭔 소린지 알겠어요. Does this process happen exactly the same way in everyone's brai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용이 뭐였어? 그렇죠. 의사소통,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합니까? 이 과정이 발생됩니까?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어디에서 모든 사람의 뇌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까? 됐습니까?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합니까? 당연히 아니란 얘기 대답으로 나올 것 같죠. 됐습니까? Okay, exactly. 부사로서 정확하게 고요 exact 하면 정확한이죠. 정확하게 같은 식. 됐습니까? Does this process, this process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뉴런이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스트럭처들이 서로에게 뭐를? 시그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들이 evaluate all the signal 한 다음에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 이런 과정이고 오케이 그래서 people basically 라는 말이 붙었어 basically go through the same decision making process but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eens and adults.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답니까? 기본적으로 겪는 대죠. 뭐를? 똑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그러나 slight는 뭐예요? 그렇죠. 아주 미세한, 살짝 이런 뜻이죠. 미세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누구 사이에? 10대와 어른들 사이에는 아주 작은 살짝 slight difference가 there is 존재한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같지만 adult와 teens 사이에는 difference가 slightly 하게 존재한다. 예, slight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미세한 뭐의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scientists used to think that the brain was done growing by the time you turned 12 since the brain reaches its maximum size around that age.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오케이, used to do니까 뭐 그 뭐예요?
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얘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아닌 게 밝혀졌단, 이거 딱 보자마자 데디아에 사실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아닌 게 증명됐다는 걸 바로 캐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네요. 겁만드는 데시고요. 무엇을? 오케이, 뇌가 뭐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끝마친다 이 말이죠. finished의 뜻이죠. 그러니까 be done do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친답니다. by the time 언제가 됐을 때 네가 12살이 됐을 때 라는 뜻이고요. since 중요하죠. 오케이, 아닙니다. 이 since는 이후? after? 이건 because로 바꿔 쓸수 있죠. because나 as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유. 자, 과학자들은 생각했어. 뭐? 뇌가 성장을 끝마친다. 언제? 여러분들이 12살이 될 때까지는 저 뇌가 성장을 끝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다?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뇌가 도달하기 때문이죠. 뭐에 도달합니까? 최대 크기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게 대략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대략 그 나이 때, 그 연령이 되면, 그 연령은 대략 12살을 얘기하는 거죠. 대략 12살쯤 되면 뇌의 크기가 성인의 크기하고 거의 똑같은 사이즈에 도달하기 때문에 과거의 과학자들은 뇌가 대략 여러분들이 12살로 나이가 바뀔 때쯤이 되면 성장을 끝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used to가 있는 거 보고 벌써 아, 아니고 성장은 그 이후에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크기 성장은 그때까지지만 그것이 좀더뭐 세밀하게 뉴런들끼리 세밀한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로 봐서 10대들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무모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뇌 성장이 덜 끝나가지고 인간이 덜 세서 그런 모양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used to do 얘기했고요. 겁 만드는 대시다. 뇌가 성장을 마무리한다. 그 마무리되는 시점이 대충 12살 때다. 그 다음에 성장이 마무리된다고 옛날에 생각했던 이유는 뇌가 최대 크기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략 그 나이쯤 되면 12살쯤 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아니나 다를까 이 used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뻔하죠. 이런 거 위치 어디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오케이, used가 들어왔기 때문에 however 나올 타이밍이 됐죠. 그러나 studies show that some part of the brain continue to develop until the early 20s. 오케이, 그러나 누가 뭐 한답니까? 이렇게 연구자는 아니고 연구 결과가 증명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보여준다는 얘기는 증명한다. 겁 만드는 되실 거고요. 뭐를 증명한답니까? 네, 어떤 부분들은 뭐 한다? 그렇죠. 발달 계속 지속한다. 20대 초반기가 될 때까지, 20대 초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22, 23, 24 이렇게 돼도 그러니까 뭐 대충 뭐 20대 초반이라 했으니까 22살 하면 좀 최대 사이즈에 도달한 이후에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결과 증명이 되었다. 그러나 studies가 쇼해 증명해 주는데 대디야 some part of the brain continue to develop until the early 20s.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발달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That means teens' brains are still maturing and not completely developed. Okay,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뭐 한다? 의미한다. 생략됐겠죠. 뭐 뻔하죠. 뭐를 의미한답니까? 누가? 10대들의 뇌가 여전히 성숙하고 있는 중이고 자라고 있는 중이고 growing의 뜻인 거죠. maturing. 그리고 완전하게 뭐 되지 않았다?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that은 앞문장 대신 왔죠. 영국, 그러니까 여기에 앞문장에 있는 that 부분 대신 왔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발달을 지속한다. 뇌 일부분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뭔 뜻이냐. 10대에 여전히 성숙 중이고 발달 중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complete developed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This may be why teens seem to make risky decisions. 오케이. 그래서 this 또 앞문장 대신 왔죠. 됐습니까? 10대에 내가 여전히 메이처링 중이고 완전히 developed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Y에 대한 얘기? 관계 부사죠. 아마도 뭐일 수도 있다? 이유일 수도 있다. 누가 뭐 하는? 10대들이 risky의 뜻은 dangerous의 뜻이죠.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듯 보이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이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란 말이야? 발달 중이고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뭔 질문을 했길래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질문의 내용이 이었어. 모든 사람에게 결정 과정이 똑같냐 했어.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식을 하지만 됐습니까? 그러나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른과 10대와 어른 사이에는 살짝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학자들이 옛날 생각에 잘못 알았던 내용을 얘기해 생각하곤 했었는데 데디아를 그래서 뭐 the brain was done growing, maturing 성숙을 끝낸다고 생각했어. 여러분이 대략 뭐가 될 때쯤 by the time you turned 12 왜 그랬냐 왜 그런 생각했어요? 뇌가 맥시멈 사이즈에 도달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는 과거고 과거고 뭐 이런데 여기는 왜 현재냐면 뇌가 저 12살쯤 최대 크기에 도달한다는 건 팩트죠. 팩트. 그쵸?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믿었던 게 믿음이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크기가 최대 크기에 도달한다는 건 맞는 건 뭐 팩트니까. 오케이.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진행된 연구가 증명하기를 데디아를 또 증명해. Some part of our brain, some part of the brain continue to develop 한다. 언제? 그 이후에 10년 이상까지. Until the early 20s. 이게 뭔 소리예요? 10대는, 그러니까 20대 초가 되기 전 10대는 여전히 maturing, 예, ing죠. 그 다음에 얘는 ed죠. 이 형태 조심하시고요. Still matured 있다고 하면 안 돼요. developing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not completely developed.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 이게 보면 계속해서 앞 문장이 원인이고 뒷 문장이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야. 맥시멈 사이즈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20대까지 하고 있어. 20대까지 발달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면 그 전인 10대는 여전히 여전히가 어울리죠. 여기에 여전히 성장 중이고 완전 개발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원인 돼서 그들이 seem to make risky decisions 하는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바로 this may be why. 그러니까 오케이. 뭐 다 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질문의 내용이 그렇죠. Does this process가 뭐합니까? 뭐합니까? happen 합니까? 어찌 어떻게? exactly the same way. 누구에게서? 누구에게서? in everyone's brain. 모든 사람들의 뇌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 people이 뭐 한다 그럽니까? people이 어찌 뭐 한댄데요? basically 뭐 한다? go through 한다. 무엇을 go through 한다? same process라고 할까요? 뭐 yes, 해놓고 이제 but
조금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There is slightly 하면 안 되는 거고. 형용사 봐야죠. Slight difference between teens and adults. 됐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옛날 사람들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옛날에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You think 해놓고 that 때문에 띄우면 되겠죠. 무엇 생각했냐? Our brains가 할까요? Our brains가 뭐 한다? 아, 단수였죠. Our brain was done growing. Be done doing. 뭐뭐 하는 건 맞죠. 뭐, by the time이죠, 그쵸? By the time은 time인데, you가 뭐하는? You turned 1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나오죠? 뭐, that's because 할까요? is because our brain이 뭐 하기 때문에? 아, since가 붙었죠. 여기 since로 바로 붙었나요? since our brain이 뭐 한다? 도달하죠. 이건 팩트니까. 팩트니까, 현재로 하죠. Which is the maximum size. 됐습니까? At that, 아, around 나오네요. Around that age. 대략 그 나이쯤 되면, 12살쯤 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띄워야죠, 이제. However. 누가 뭐 해줍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증명해주죠. Studies가 뭐 해준다? Show 해준다. 또 that 이하를 show 해주죠. 그쵸? 누가? Our brain이 our brains are 이거 나오면 딱 좋다 했죠. Still M으로 시작하는 ing죠. Maturing and Not, estimate, 아, 이게 좀 헷갈리는데. However, studies show that some, 아, 그렇지, 이게 얘기 나오나. Some parts of our brain continue to develop until,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estimate, training,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능한 거.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What process takes place when we make decisions? Okay, 그래서, take place의 뜻은? 그렇죠. 그러면 무슨 과정이 발생됩니까? When we make decision. 우리가 뭐할 때? 결정할 때. 그러면 이거 어느 문장을 보고 참조해서 답을 하면 돼? 여기서부터, 뉴런스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뉴런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 구조가 서로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구조들이 어떤 주고받은 신호를 완죠 전부 모든 신호를 뭐한 다음에 이밸류에이팅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리스폰스를 내놓죠. 샌드아웃 리스폰스 하죠. 그렇죠? 샌드아웃 리스폰스의 내용은 that will tell our body 무엇을 해야 할지 그니까 그래서 뉴런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어떤 판단을 끝낸 후에 뭐 할지를 내놓는다. 그다음 why do teens seem to make risky decisions? 질문의 뜻은 왜 누가 뭐하니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듯 보인가요? 왜 그렇다? 10대의 뇌가 뭔가 그렇죠. 여기에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넣으면 되는 거죠. Still maturing and not completely developed 했기 때문에. 여기도 질문이 있었는데, What is the topic for tonight's show? So 오늘 쇼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쇼의 주제는 어디 나옵니까? 자, 그거는 쇼의 타이틀이고요. 토픽, 주제, 이야기거리가 뭐냐고.
소개주의. 오늘 주제는 왜 10대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을까? 깊이 생각하기 전에. 이게 토픽인 거죠, 이게. 됐습니까? 왜 그런 걸까? 그래서 클락슨 박사를 모셔다가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결정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 다들 결정 과정이 똑같은가요? 기본적으로 같은데 10대는 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메이크업이 들어갔던 문장이 뭐였더라? 메이크업 뒤에 나온 말만 떠올리면서 메이크업. 메이크업 디퍼런트 스트럭처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메이처가 나왔던 문장 뭐가 있었나요? 10대들의 뇌는 아직도 메이처링 하는 중이고 are not completely developed 여기 나왔죠. 그다음에 슬라이트가 나왔던 문장 뭐가 존재한다?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할때 나오죠.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 때. 그래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Very interesting. 그러니까 10대의 뇌가 덜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리스키 시즌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흥미롭군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알아야죠. Please tell us mo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brains and their decision making. 세 번째 질문. 뭡니까? 말해달라 그랬죠. 더 말해달래요. 뭐에 대해서? 뭐와 뭐 사이의 관계? 대어에 대한 얘기. 그쵸. 틴즈 대신 왔죠. 그러니까 뭘더 말해달라 했냐면 관계를 말해달라 그랬는데 10대들의 뇌와 10대들의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 10대의 뇌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러한 구조의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를 더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10대들 쟤들 왜 저래? 뭐 10대들 막 보면 뭐 완전 무모한지 갑자기 뭐 호수에 뭐 뛰어든다든지 뭐 이런 짓 하는데 쟤들 왜 저래? 뇌가 이런 구조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Well, the reason that controls emotions mature faster than the part of the brain that helps you think ahead and major risk. 오케이, 그래서 뭐한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감정을 제어하는 부위가, 부분이, 파트가, 리즌이 뭐 한다? 어찌 성숙한답니까? 더 빠르게 성숙한답니다. 됐습니까? 파트하고 같은 말, 리즌 있죠. 됐습니까? 뭐보다 그 부분보다 뇌의 그 부분. 뇌의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뭐 해주는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도록, 어찌 생각하도록? Think ahead는 예측하다, 예상하다. Ahead가 앞으로, 앞쪽으로 의 뜻이니까 Think ahead는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지금 이번에 뭐 22살짜리 하나 미국으로 잡혀가게 생겼죠. 그렇지, 수미 뭐안 해. 너 혹시 이용한 거 아니야? 너도 혹시 이용한 거 아니야? 수상한데. 메이저는 왜 이꼬라지야? 헬프하고 띵크하고 메이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 하고 뭐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죠. 메이저 리스크의 뜻은 위험을 평가하다죠. 위험 평가하는 것과 그리고 예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위험을 평가하거나 그다음에 think ahead 예측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이성적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 부분을 결국 정리하면
뭐를 담당하는 뇌가 뭐를 담당하는 뇌보다 좀더 빨리 뭐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이성을 담당하는 뇌보다 더 빨리 성숙한다. 그러니까 감정이 더 감정은 풍부한데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성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컨트롤하는 그거를 조정해 주는 녀석도 힘이 약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뭔가 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때뭐 사랑이 뭔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냥 뭐 누가 좋아한대요 뭐 이러고 끝나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 뭐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컨트롤 못하게 돼가지고 뭐 여자한테 뭐 빠져가지고 뭐 맨날 뭐 그런 애들도 있잖아 주변에. 그렇죠? 지 모씨처럼. 됐습니까? 구모씨인가? 마이튼.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몇 가지 보면은 메이처즈의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이모션즈 보고 메이처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주어가 더 리전이 단수니까 얘는 꾸며줄 뿐더 리전 메이처즈가 당연한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it이 암만 길어봤자 it matures faster than the reason of the brain that helps. 저 helps의 형태 여기 더 파트가 단수니까 여기도 또 꼬라지 꼬라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lp a 동사 원형 to think ahead and to measure risk.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help 뒤 주사율 동사 뒤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eens therefore rely on it heavily. Which means they are influenced more by feelings and instincts than by reason when making decisions. 그래서 일단 뭔 소리고 일단 몇 가지 정자 여러분 지금 뭐 아무 제 단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단어 궁금할게요. Rely on 의존하다 depend on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없죠. Instinct 본능이죠. 그 다음에 여기 reason의 뜻은 reason의 다양한 뜻이 당연히 있겠죠. 그 중에 뭘까요? 이성이죠. 이성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그림 거죠 지금.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그러므로 10대들이 뭐 한다? 그것에 어찌 뭐 한다? 더 심하게 의존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앞문장 전체 대신 온 위치. 그리고 내가 방금 한 그것에 더 심하게 의존한다라는 말은 의미한다. 데이는 틴즈겠죠. 그래서 뭔 뜻이냐? 그 말이 뭔 뜻이냐? 10대들이 뭐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더 많이 영향을 받는대요. 뭐에 의해서? 감정과 본능에 의해서 뭐보다는 이성보다는 언제 결정을 내릴 때 when making decisions 할때 됐습니까? 그럼 it에 대한 얘기 The reason that controls emotions 대신 왔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더 발달된 뇌에 의존을 할거 아니야 당연히. 이게 더 나은 뇌인데. 그러니까 10대들이 그러므로 그것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heavily하게 depend or rely on 한다는 얘기는 The reason that controls emotions에 더 의존하게 된다. 의지하게 된다. 뭐할 때? decision making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 굳이 바꾼다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that means 앞문장 전체 오는 거. 그리고 그 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대들이 감정을 제어하는 뇌의 부분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들이 뭐보다는 뭐에 이성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더
좌지우지 영향 are influenced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충동, impulsive 하단 말이죠. 충동적이란 말이죠. 오케이. 자, 여기서 무모한이란 단어 보통 사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참 이런 알아야죠. reckless 그렇습니까? 10대들과 10대들의 뇌를 결정 방식을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reckless입니다. reckless. 왜냐면 영국 놈도 발음 씨냐. 오케이, 그 다음에 reckless한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이런 거 알죠? 연결어. in other words, teens are usually not inclined to consider all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so they make choices that they end up regretting.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일단 단어 점검. 오케이. 그래서 be inclined to do. 인클라인드 투두 뭐뭐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다죠. 뭔가 같은 말은 텐드 투두죠. 텐드 투두. 인클라인드 투두 텐드 투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낫이 있네요. 그 다음에 consequence 결과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고요. 그 다음에 end up 중요한 이건 구조를 통째로 알아야 되죠. end up doing 그러니까 doing의 결과를 결국 맞이하게 된다. 결국 뭐뭐 하게 된다. end up doing이기 때문에 적어가지고 regret 후회하다죠. 자, in a word, other word 지금까지 한 말을 다른 잘 못 알아듣겠으면 잘 못 알아듣겠으면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달리 말하자면 10대들이 보통 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려하지, consider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teens, 보통. teens are not usually inclined to consider. 무엇을, 모든 결과, 뭐의 결과? 그들이 한 행동의 모든 결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걸 다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됐습니까? So,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원인이고 결과겠죠. 그래서 teens가 뭐 한다? make choices. 뭐 한 대신이냐면, 그러니까 they end up regretting. 이게 완벽한가 불완전한가 보면 되겠죠? 동격의 대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택인데 선택을 추가로 설명하면 그들이 뭐 하는? 아니죠. 동격 아니죠. 자, regret의 목적으로 여기 들어가잖아. They regret the choices 잖아. 그래서 동격이 아니고 뭐에 대시다? 관계사예요. 그들이 뭐하게 되는 그들의 한 결정. 여기에 choices가 여기 들어갑니다. 선행사인. They end up regretting the choices. 관계사 대시니까 얘는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르게 in other words가 왜 이 자리에 들어가느냐를 앞뒤 문장을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in other words 앞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teens therefore rely on the reason that control emotion 내라 할게요. emotion 내 더 심하게 더 뭐 한다? 그러므로 더 밝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또 왜 있냐? 뭐보다 이성의 내보다 감성의 내가 더 발달된다는 얘기 아주 더 빨리 자란다고 했죠. 이게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성에 대해 더 심하게 rely on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은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또 설명한데 감성에 대해 더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뭐 받는다? 감정 같은 것들, feelings나 instincts에 더 본능에 더 뭐보다 이성보다 더 의존하게 된다. 영향을 받는다. 결정할 때 뭐 그냥 그 다음에 또 이게 뭔 소리인지 바꿔서 얘기하면
10대들이 모든, 그러니까, reason, 그러니까 이성적이면 뭐 한다는 얘기야? reason, 이성적이면 consider all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들이 저지른 일에, 이런 행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데, 근데 reason이 발달되면 그 이성이 발달되면 그걸 할 텐데, 그게 덜 돼가지고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네 뭐를 담당하는 분야와 뭐를 담당하는 분야가 나눠져 있다는 걸 일단 인정부터 해야 되겠죠. 이모션을 담당하는 분야와 리전을 담당하는 분야가 나눠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지금까지의 뇌, 우리가 뇌과학이라는 게 되게 각광받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엄청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reason that controls emotions가 있고, 그 다음에 the reason that helps you think ahead and measure risk 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think ahead, measure risk가 뭐랑 연결되냐면 reason이랑 연결되죠. reason이 또 뭐랑 연결돼? consider other consequences랑 연결되죠. 행동의 결과를 모두 뭐 하는 거? 고려하는 게 이성적인 거고. 이성적인 게뭐 하는 거야? 예측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거죠. 됐습니까? 쭉 연결되는 내용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회하는 이유도 뭡니까? 후회하는 이유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consider other consequences of actions.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뭔 일이 생길까? 내가 수업 시간 이렇게 자꾸 졸면 뭔 일이 생길까? 나중에 기말고사 때. 그렇죠? 지금 뭐? Instinct of sleeping에 지금 완전 휩싸여 있는 거죠. 잠의 본능에. 그렇죠? 수면욕에. 못 이기죠. 어른들도 못 이기는데. 맞습니까? 수면에 뭐 걱정이 있냐? 네. 응? 잠이 어느 정도 오길래? 뭐였냐? 야호, 금요일이다! 이러면서 뭐했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어떤 질문을 했길래 이런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다시. 여러분, 본문이 어렵다고. 자, 이해가 안 되나요? 자, 세 번째 질문이야. 뭐 보고 재밌다 그랬냐면은, slight difference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듣고는 재밌다 그런 거야, 지금.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10대들의 뇌와 10대들의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 뇌가 어떻기 때문에 얘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를 더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 얘들은 감정뇌가 먼저 발달해요. 더 빠르게 발달해요. 이성의 뇌보다.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뇌에 더 의존하겠죠? 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감정뇌에 더 많이 의존하니까 뭐보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휘둘리겠죠? 영향받겠죠? 라고 얘기했지. 그런 다음에, 야,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감정뇌에 더 휘말리고 이성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애들이 지들이 저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컨시퀀스가 생길까를 컨시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한다? 결국 뭐 하게 되는 후회할 만한 결정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쭉쭉쭉쭉,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So, what are you saying? What you are saying is teens are likely to make choices based on their feelings. 정리 잘해주고 있죠. 이 호스트가 하는 말 잘해야 돼. 이런 부분. 됐습니까? So, what you are saying is teens are likely to make choices based on their feelings since their brains are not fully developed. 정리 잘해놨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겁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는 이다죠. 여기 대시 생략됐겠죠. 문장 나오고 있으니까 대디아라는 것이군요. 이런 얘기죠. 10대들이 뭐 하는 것 같다.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 어떻게 근거하여죠. 그렇죠? 기초하여 뭐에 기초해서? 그렇죠? 감정에 기초해서. 그다음에 since는 because죠. 그래서 감정에 기초해서 하는 이유가 그들의 뇌가 어떻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충분히가 아니고 완전히가 낫겠는데요.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fully developed 되면 어느 뇌까지? 응? 뭐를 뭐하고 and 뭐를 뭐하는 부분까지? Think ahead and measure, risk 하는 거. 다시 말해, reason.
됐습니까? consider all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하는 부분들이 안 됐단 얘기죠. 얘기 왜 자꾸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 영어가 뭐가 다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ich part of the brain do they rely on more?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뭐 했냐면 이 it을 시험 문제 내겠다라는 얘기고요. 나 같으면 내겠다. 이 it이 뭘 가르치는지. 근데 뭐 쉽죠? 어렵진 않죠? 이 it이 뭘 가르치는지. 내용만 이해하고 나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 10대들이 뭐 하는가요? 더 많이 의존하는가요? The emotional reason or the rational? 자, 이 단어 나왔습니다. reason. 됐습니까? reason하고 ration하고 같은 말이고요. 이성이란 뜻일 땐. ration, 요까지 al 빼고 ration 하면 이성이고, rational 하면 이성적이니야. 됐습니까? emotional은 감정적이니죠.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습니다. 그러면 they, teens를 they로 바꿔도 they rely on, 뭐야, the emotional reason. mor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적 부분에 더 의존한다. 더 발달된 뇌니까. 그다음에 무슨 무슨 시비 붙어서 무슨 무슨 뭐 명사가 되는 거. relation 하면 관계인데요. 뭐 leadership 하면 뭐 리더의 정신 뭐 vision, measure, instinct. instinct가 뭐였어요? 뭐 and instinct였어? feelings and instinct였죠. 감정과 본능.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뭐와 뭐에, feelings와 instinct에 뭐한다, 뭐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든지, 더 많이 의존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inclined, 기울어진, 단어 자체의 뜻은 기울어진인데요. 그래서 be inclined to do 하면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not이 들어가서 안 하는 경향이 있다. consider 안 하는 경향이 있다. are not inclined to consider 이런 식으로 나왔죠. Okay. based on reasons였어. based on emotions였어. 뭐 이런 거였죠. 본문에 based on their feelings, emotions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제 닥터 클락슨이 That's right. 정리 잘하셨군요. 그렇습니까? 그럼 대수 뭐 대신하냐? 누가 뭐 한다라는 게 맞단 얘기야. 10대의 뇌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그들의 감정에 더 의존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however라는 얘기 나왔어. 여기까지 보면 뭐 10대 애들이 뭐 머리가 미성숙해서 그런 짓 하는가 보다. 저 새끼들 저것도 아니 인간이 덜 돼서 저런 짓 하는가 보다. However, this is not the whole story. 됐습니까? 애들이 그냥 떨어져서 저런 짓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 이제 해주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다 이야기, 다 얘기 끝난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 했어. Teens' brains are also going through other important changes. 그래서 이제 저 전체가 아니고 10대의 애들이 또한 겪고 있는 중이래죠. 뭐를? 다른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렇습니까? There 뭐 여기서는 뭐 앞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this로 확 우겨넣었죠. 길게 얘기했는데 this로 얘기했고요. 한 마리 전체 다는 아니에요. These brains are also going through 뭐 다른 중요한 것들. Their brains, teens' brains are constantly identifying and removing any weak connections between neurons. 그래서 10대들의 뇌가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 너 뭐야? 너 뭐야? 이거 한단 말이야. 뉴런마다 가고, 너뭐 하는 뉴런이야? 너 노는 뉴런이야? 아니야? 너 하는 일 뭐야? 이걸 한단 얘기야. 아이덴티파이 했듯이 정체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또뭐 한다? 제거를 한단 말이죠. 저는 놀고 있는 뉴런인데요. 너 그럼 꺼져, 이 자식아. 이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완벽하게 다듬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너뭐 하는 거냐? 자꾸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제거하고. 오.
오케이. 그래서 any 낫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약한 연결고리라도 모사 뉴런들 사이에 어떤 약한 연결고리도 끊임없이 제거하고 너 뭐하는 놈인지 확인하고 됐습니까? 나는 뭐 성욕을 느끼게 하는 뉴런인데 새끼야 너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너 저리 꺼져 잠깐 저쪽에 짜져있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놓고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이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뭐 이런 얘기에다 뇌가 야 너 뭐한 뉴런이야 어 그래 그럼 넌 있어 어 너 뭐한 뉴런이야 어 나는 좀 난 자고 싶어 하는 뉴런인데 그럼 넌 저리 꺼져 이거 한다 그래 놓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이제 프로 이그샘플로 추가 설명하겠대요. If teens aren't reading, doing experiments, or solving problems, then the brain will get rid of the connections that are related to those activities. 약간 이제 좀 뻔하게 가죠. 그쵸. 결론은 뭐 해라.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그쵸. 뭐 좀 그만하고. 뭐 이런 얘기로 갈 것 같죠. 입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뭐 좀 그만하고 뭐 해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잖아. 입니다. 이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10대들이 독서도 안 하고 있고, 여기 안, 낫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독서도 안 하고 있고, 또 실험도 안 하고 있고,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뇌가 뭐 해버릴 거래요? 그렇죠. 연결고리를 없애버린대죠. 관계사 떴고, 모든 관련이 있는 연결고리죠. 뭐랑 관련 있는, 그러한 활동, 뭐 those activities는 reading이랑 뭐 쭉 나왔죠. reading, doing experiments, solving problems. 어른들이 하면 좋아하는 것들, 독서나 실험이나 어떤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연관이 있는 뭐 이거 dead is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주격 플러스 비동사. 얘도 어쨌든 얘의 형태 relating이 아니라는 거, 관련된, 됐습니까? related 형태, ing나 in이나 이거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뭐 학업과 관련된 활동들이네요. 학업과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활발하게 신호를 주고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어 아직 좀 수업 중인데. 어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겠죠 이거. 됐습니까? 이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 하면 once those are gone, those는 뭐 대신하냐? those connections죠. 만약 저 일단 그러한 저 이러한 그러한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들이 사라지게 되면 remove도 하고 같죠 내용상 their brains 10대들의 뇌는 will put more energy 뭐 할 것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을 거래죠. 모속으로 making other connections stronger 뭐 하는데 다른 연결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곳에 더 힘을 쏟게 된다. 뭐 게임을 빨리 하는 뉴런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뭐가 나타나는 손가락을 빨리 이쪽으로 옮겨야지 뭐 이런 거 계속 발달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00 안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투자한다는 거. 100 안에서 내가 뭐 70은 여기 투자하고 뭐 10은 여기 투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걸 한정된 자원 안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게임만 하면 그렇죠. 쉬는 시간만 생기면 폰 꺼내가지고 얼른 해야지 막 이러면 여기 자꾸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저 오늘 집에 가서 빨리 가서 게임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원스가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도즈는 여기에 the connections that are related to those activities 대신 왔다라는 거 됐습니까? 또 도즈가 뭐 대신 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 into 뒤에 동명사 온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ke a 어떤이야 이거 make a 어떤 됐습니까? a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여보세요? 예, 여기까지. 이제 막 맞췄어요.